현상이 학교가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 방과후 강사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서 다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과후 강사들이 낸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아, 그래서 역시 우리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구나. 학교에서 종세서를 신고를 안 하면 누락이 되면 저희들은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너무 열받아서 제가 오래간만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한테는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들이야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있으니까네 보장이 되지만은 저희들과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직을 하려고 해도 몇 달 동안에 이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저희와 같은 특수고용직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게 계속 배제되고 있는지 굉장히 정말 속상하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과후 강사들은 정말 내가 우아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우리도 노동자고, 그런데 정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그나마 깨닫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민중당이 앞장서서 모든 전 국민들에게 고용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전국농민의 총연맹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한창 모내기 철이어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고용보험에 웬 농민이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농민들도 그 사회안전망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명칭 자체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이 제외된다는 게 맞나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 방식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농할 경우에는 당연히 되겠죠. 그 뭐 구직급여 형태의 지급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농민들의 현재 삶의 상태로 봤을 때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한 보상, 일정한 보전, 그래서 소득 지원 급여 문제하고 재충전 급여라고 하는 것을 농민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형식으로, 다른 잣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예요.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농민의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영농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농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큰 기업농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전국민 고용보험에 농민이 함께 하면서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농민들의 노동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 네, 할게요.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안